고등학교 영어 1 교과서 레슨 3, 3단원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. 자, you can also protect. 자, 당신은 또한 보호할 수 있습니다. 호랑이를요, 언제 쇼핑할 때. 많은 유명한 product 하면은 상품이라는 뜻입니다. 많은 유명한 상품들은 including 자 포함해서 초콜릿, 인스턴트 누들스, 라면이겠죠? and soap 비누들은 are made 만들어집니다. 뭐와 함께? palm 오일과 함께 만들어진대요. palm 오일은 야자유가 되겠죠? 오일이니까 유. 그렇죠? unfortunately 불행하게도 forest 숲 깊은 숲인데 어떤 숲? 호랑이가 살고 있는 숲들은 are being destroyed. destroy는 파괴하다라는 뜻인데 이번에도 수동태가 be plus pp가 쓰이면서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. 뭐 하기 위해서 짓기 위해서 더 많은, 점점 더 많은 야자 식물을요. 야자유 식물을. Some palm oil, however. 자, 어떤 몇몇의 야자유들은 하지만 is produced. 생산이 됩니다. 뭐로? 더욱더 sustainable한 방법으로. 자, sustainable이란 단어 역시 이제 수능이 좋아하는 단어인데 지속 가능한이란 뜻인데 그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그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. 자,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. Product 생산품이라고 그랬죠? 관계대명사가 꾸며주면서 사용하는 생산품. 이 환경적으로 친화적인 그 야자유를 사용하는 그 상품들은 usually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. 특별한 마크, 특별한 마크가 on the label, 라벨에. Look for, 찾아보세요. 그것을요, the next time, 다음번에 you go shopping. 당신이 쇼핑을 갈 때. 자, 앞에서 나왔었던 단어나 표현들이 이제 뒷부분에 갈수록 중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은 해석이 조금 더 리듬감 있고 더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앞에서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하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고 이제 한 부분 남게 되었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.